범지야, 너도 인사해야지. 뭐 이렇게 대충해 이거? 나는 횡구단의 전설의 투설같이 엄지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요즘 엄지가 영화에 출연했어. 아주 비중이 커. 아도 오다 저저이 또 아주 이거 연기에 물이 올랐잖아 이거. 상당히 어색하구만. 나 횡구단의 천재 타자 마동탁이야. 아유, 질풍노도의 튼튼한 목젖들. 나 돌가자한테 주는 거 싫어하지? 마동탁, 왜?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넌 나한테 안 돼. 너랑 나랑은 실력이 너무 차이나. 너무 차이나? 이건 메이드 인 코리아야. 느낌이 이상해. 전혀 보세 같지 않아. 이 녀석 개그는 정장 바지에 농구화를 신는 것만큼이나 아주 꼴보기 싫어. 만약 이 개그를 다니엘 해니가 든다면 동대문 정장 가게에 가서 아유 재봉틀? 이러는 거 아니야? 웃는 거 봐 이 자식아. 오랜만에 웃겨보는군. 난 너희들하고 질적으로 틀려. 나 이 팀에 맞지 않아. 난 그냥 다른 팀으로 이적할래. 그래 이적해. 난 김진표 할게. 난 왼손잡이야. 전혀 집에 오는 길이 멀지 않아. 이 녀석 개그는 나를 더욱더 지치게 해. 좋은 욕조 속에 몸을 뉘었을 때 이 녀석 떼꾸장물이 둥둥 떠다니는 것만큼 나도 느낌 그려그려. 이 자식이 말도 안 돼. 그만들 싸워. 야 맨날 싸움 말리는 것도 지겹다. 맨날 싸우는 너희들한테 정주나 많아야. 그럼 나를 두번 죽이는 개그. 이 자식 개그는 김제동이야. 아니 왜?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어요. 플레이 볼 만화 프로그램 개그 콘서트 좋아. 재밌어. 야 오랜만에 가서 부럽다. 네가 아무리 얘기해도 넌 편집이야. 이 자식. TV에서는 볼 수 없어. 야 백두산! 너는 우리 팀이면 좀 웃겨봐 이 자식아. 야! 내 말 못 들었어? 그래. 못 들었다. 느낌이 이상해. 정면 승부를 펼쳐. 이 녀석한테 대사란 사치야. 마동탁 간다. 간다. 안타. 엄지야. 이런 공으로 나한테 통하지 않아. 통하지 않는다고? 난 통할 수 있어. 200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띠시! 막둥이가 지금 신혼여행을 가서 말이야. 우리가 잘하면 편집되게 생겼단 말이야. 우리는 이런 위기에 놓여 있는데. 신혼여행 가서? 막둥이는 신혼여행 가서 지금. 아 신혼여행 가서. 신혼여행 가서. 그만해. 에이 녀석. 알겠습니다 형. 형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이번에 부산에서 큰 형님 오십니다. 큰 형님이? 예. 큰 형님이 오신다고? 예, 큰 형님 오십니다. 바로. 나올 수가! 다들 잘 있어, 고마. 예. 어, 자식들 하나도 안 변했어, 자식들. 반갑습니다. 야, 너도 그대로야, 자식들아. 반갑습니다. 아, 그래, 앉자, 앉자. 예. 형이 앉으라 그럴 때 앉으라 말이야. 예. 똑바로 들어, 오랜만에 뭐야, 자식들아. 예. 죄송합니다, 형님. 앉으라 그럴 때 앉으라 말이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케이 앉아. 예. 아, 잘 있었냐? 예. 예. 형님, 예. 병술련 새해가 밝았습니다. 잠깐만 머리 좀 만지고. 예.
안 한다는 그 생각. 형님. 그래. 이 병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새해는 우리가 여기 있는 3강. 그래. 8강, 38 광택처럼 대박 나야 됩니다. 그래, 그래. 네. 그래. 아, 그래. 예. 3강. 8강. 8강. 예. 야, 다리 없잖아, 이 자식아, 다리. 발 열심히 당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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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고 있어, 봐. 대고 있어, 봐. 형님, 때려보십시오. 아주 촉감이 좋습니다. 야, 이 자식아. 야, 아직도 이러고 사는 자식아. 우리 형님도 오셨는데 말이야. 어, 내가 쏠 테니까. 너 저번에 빌려간 거. 3,600원이랑 1,400원 그거 갚아, 이 녀석아. 3,600원이랑 얼마야? 그게 얼마야? 3,600원. 2만원인가? 1,400원. 야, 야. 3만원인가? 5,000원 아니야, 이 자식아, 5,000원. 어? 형님, 어떻게 하세요? 형님, 어떻게 하세요? 야, 이 자식이. 참나, 뭐가 오야?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형님? 야, 스타골든벨도 한 번이 암산 해줘야 돼. 아! 형님, 그러면은 30 더하기 32는? 62 아니야, 어, 바로! 어, 형님, 그럼. 어려운 거, 어려운 거, 어려운 거. 아이, 자식아. 어려운 거. 해봐, 암산. 암산, 암산. 214 곱하기 125는? 214,325 아니야, 자식아. 어, 어, 어! 325 곱하기 164는? 316,522 아니야, 자식아. 어, 어, 어. 그럼 좀 어려운 거 같습니다. 1542 곱하기 어. 325 그래. 나누기 62 더하기 1752는? 354,896 아니야, 자식아. 어! 다 틀렸다! 예, 죄송합니다. 예. 야, 깨질 줄 몰랐다. 형님, 어. 저 이번에 구민회관에서 그래. 건달 댄스 대회 한답니다.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라 그랬니 지금? 건달 댄스 대회. 댄스라 그랬니? 예, 형님. 니들 이렇게 살아왔어? 죄송합니다. 형님. 건달이 댄스가 뭐야, 자식들아? 죄송합니다. 가볍게 보이지 마라 말이야. 네. 무겁게 무겁게 보이라 말이야. 형님, 어. 1등하면 고등어 세트 준답니다, 형님. 가자. 예, 가자. 가시죠. 종류는 종목은 복고 댄스. 복고 댄스. 복고 댄스. 복고 예전 댄스 예. 얘기하는 거구나. 출전은 한 명이 해야 되니까 예. 셋 중에 오. 잘 치는 사람이 나가자. 제가 먼저 쳐보겠습니다. 너도 해봐. 자, 어. 음악 주세요. 오케이. 너 춤에 영혼이 없어, 영혼이, 이 녀석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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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형님! 네? 이게 라인이 있단 말이야. 라인이. 네. 춤에 생명들이 없잖아. 죄송합니다. 복고가 뭐야? 쭉쭉 뻗어주라 말이야. 이렇게 쭉쭉 뻗어주고. 쭉쭉. 복고라는 게 뒤로 돌려서 쭉쭉 아. 뻗어주라. 형 하는 거 봐라, 알았지? 네. 뮤직 큐. 복구. 쭉쭉, 쭉쭉 뻗어주라. 오! 형님, 이따 웃기셔야 됩니다. 지금 안 된다. 야, 야, 가려드려, 임마. 큰일 났다, 야. 가려드려. 큰일 났다. 자, 자, 예. 예. 바박이. 예, 형이야. 너 귀걸이 뭐야, 이 녀석아? 어? 이거 어제 산 건데요. 너무 이뻐서 샀어요. 가져와. 저 이제 가져와. 어제 산 거예요. 가져와, 이 녀석아. 줘봐, 줘봐. 어제 줘봐. 이거 한 번 차고 줘야 돼요. 야, 이 녀석아, 이쁜데 이제. 얼마나 이쁜 건데? 이렇게 놀아서. 진짜 이쁘다니. 이부정이. 아직도 이러고 사냐? 어? 아직도 이러고 살아? 죄송합니다. 니들 여자야? 죄송합니다. 건달이야, 여자야. 이게 뭐야, 귀걸이가? 죄송합니다. 실망이다, 진짜. 죄송합니다. 가! 제 사자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형 앞에 사라져. 죄송합니다.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야, 죄송합니다. 진짜 실망이야,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한 번 봐주십시오. 나 간다. 죄송합니다. 가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가지 마십시오. 다 알잖아, 이제. 그냥 다 까놓고 하자. 야, 이거 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이거? 가지 마십시오.
김과장. 예. 이렇게 우리 집 마당에서 자네랑 설을 맞이하니까 말이야. 기분이 참 좋아. 예. 그런데 자네 요즘 행동 하나하나가 마음에 안 들어. 똑바로 하란 말이야. 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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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차셨습니다. 우리 집 걔는 왜 때리나? 들어가라, 알렉스.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때려야 말을 듣는 녀석아! 설날도 데리고 했으니까 말이야. 예. 윷놀이 나지. 예. 자네가 던지게. 예. 자. 우와. 자. 우리 집 걔는 왜 던져? 네. 들어가라, 이 녀석아. 이 녀석이 왔다 갔다 거리고 말이야. 그럼 말이야. 예. 우리 기분 좋게 널뛰기 어떤가? 예. 이 널 위에 올라타서 말이야. 예. 하나, 둘, 셋 하면 뛰는 거야? 예. 응? 하나, 둘, 시소입니다. 이런 게 마당에 왜 있냐? 죄송합니다. 이 사람아! 제주 넘기가 마음에 안 들어. 출출한 거야. 들어가서 떡국이나 먹지. 예. 신발 신고 들어오면. 예. 죄송합니다. 앉지. 예. 네, 이제. 아, 예, 예. 바닥일세. 아. 이 떡국을 먹기 전에는 말이야. 예. 은은한 차 향기를 맡으면서. 응? 제 신발입니다. 아! 아래다 벗으면 어떡하나, 이 친구야. 죄송합니다. 떡국은 왜 이리 안 와? 아, 아유, 떡국 왔습니다. 아, 예. 자, 내가 팁 좀 주지. 예. 주민등록증. 예, 아, 네, 맛있게 드세요. 예. 네. 이다질세. 아, 예. 이종문이야. 야, 그렇지. 예. 이 떡국은 말이야. 김치를 하나 얹어서 먹으면 그렇게 맛있는 거야. 예. 김치 하나 줘보게. 예, 예. 아. 깍두기를 찢나? 그렇지. 예. 동치미를 불어먹어. 깍두기 국물 맛있나? 에이, 밥을 먹었더니 좀 졸리는구만. 한숨 자지. 예. 네. 아유, 사장님 침대예요? 아유, 그냥 푹신푹신하고 좋네요. 좋은 침대. 자네 바닥에서 자지. 아, 예. 아유, 이 베개도 좋은 거 쓰시네. 아유, 푹신푹신. 아유, 푹신푹신해. 아유, 푹신푹신하다. 아유. 푹신푹신. 우리 집 개는 왜 비나? 알렉스. 죄송합니다. 아, 알렉스. 죄송합니다. 이게 얼마짜리 갠 줄 알아, 이 사람아. 아, 죄송합니다. 어서 살려내. 어? 알렉스. 그쪽은 엉덩이입니다. 아! 행동 하나가 마음에 안 들어. 고춧가루나 쳐먹어야 되겠다. 아, 맵다! 아우, 진짜 매워. 그래, 삼촌이야, 그래. 그래. 뭐, 삼촌한테 세배하러 온다고? 그럼 뭐, 삼촌이 세뱃돈 줘야 되겠네? 그래, 얼마 주면 되니? 만 원? 저기 삼촌이 하는 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 내가 하면 안 되겠냐? 내가 성깔 있네, 성깔 있어. 아, 그나저나 집에 몇 년째 못 내려가고 이거 어떻게 표가 좀 있을래나 모르겠다. 전화나 해보자. 예, 감사합니다. 서울역 상담원 강일구입니다. 어? 일구야! 누구세요? 형이야!
야, 이런 우연히 자꾸 생기네. 너는 이게 취업이 잘 되니? 어? 제주도 좋네. 아니, 내가 옮겨다닐 때마다 어떻게 알고 전화를 몰라, 나도. 저기, 어쨌든 그건 그렇고. 어제 기차표 좀 남은 거 있니? 아니, 명절 당일날인데 뭐 좌석, 입석 다 없죠. 앉아가는 것도 없고, 예. 서서 가는 것도 없고. 없어요. 그럼 누워가면 되겠네. 무슨이에요? 지금 누워가도 어디로 누워가요? 짐칸에 누워갈게. 짐칸이라뇨. 아, 그러면 저기 일구야. 형이 하는 말 예. 오해하지 말고 들어. 예. 화장실은 안 되겠니? 무슨 화장실? 당신 뭐 몇 시간 동안 화장실에서 어떻게 가요? 그 뭐 전세 냈어요? 월세는 안 될까나? 무슨 월세? 500개 20 줄게. 아니 돈이 그렇게 많아요? 500원에 20원. 나 그러지 아, 그러지 말고 그 남는 표준이나 좀 한번 알아봐줘. 지금 집에 아. 몇 년째 못 내려가서 지금 이번에 꼭 가야 돼. 알았어 알았어 내가 알아봐줄게. 아 어, 진짜 좀, 남는 표준. 그래. 남는 표가 하나 있네. 거 봐라고, 잘 찾아보지도 않고. 그거. 뭐 이거 어떻게 예약해드려요? 그래, 저기 부산까지 얼마니? 부산까지 44,800원이요. 얼마 안 하네. 에? 난 또 한 돈 10만 원이나 되는 줄 알았다. 다 줄게. 다 준다? 진짜요? 진짜? 할부로 36개월 무이자. 어? 당신 진짜 뭐야? 명절날까지 계속 장난칠 거야? 어? 아 진짜 저 한두 번도 아니고 알았어. 소리 지르지 마. 어? 형이 능력은 코끼리 열차인데 청력은 대제비야. 소리 지르 어디가 감히 그냥. 저기 그건 그렇고 누구야 저기 내려갈 때 온양력 좀 들렸다 가자. 온양력은 왜요? 명절인데 목욕은 해야 되지 않니? 어? 그리고 그 옆좌석에 그 내려갈 때 그 미니스커트 입은 여자 좀 앉혀줘. 무슨 여자요 또? 집에서 엄마가 섹시 데리고 나고 난리다 난리야. 아니 그 취업은 안 돼도 네. 작업은 잘하잖니. 형 별명이 컵라면이야 컵라면. 무슨 컵라면이야? 3분 안에 다 넘어와 그냥. 아이고 유치해라. 아이고 유치해. 무슨 초등학생입니까? 에? 아메바예요? 단세포 같은 거. 아메바? 아이고, 참. 너 형 무시하지 마. 이래 봬도 다음 달에 영화 촬영 들어가. 어? 무슨 영화요? 녹슨 철도를 수세미로 닦아라. 황정민이 2m 닦다가 네. 60명이 찾아오는 밥 먹으러 가서 나머지 400kg 형이 닦는다. 어? 시사회나 보고 죽으려나 모르겠다. 그냥. 아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요? 여기 고향 가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일구야. 그리고 저기 있잖아 그 명절 설날에 그 기관사님들 참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니 그분들 내가 어떻게 술이라도 좀 한 잔 사드리려고 하는데 아, 그래요 뭐 그런 마음은 참 좋은데 뭐 운행하시는 분들한테 무슨 술이에요? 아니, 괜찮아 그 양반들 술 채면 네. 형이 대리운전하면 안 되겠니? 내 이럴 줄 알았어 당신 진짜 아 됐어 전화 끊어 잠깐만 끊지 마 일구야 잘못했어 미안하다 사랑한다 저기 있잖아 그 너는 고향에 어떻게 내려가니? 뭘 어떻게 내려가 나는 내 차로 가지 그래 잘 됐네 같이 가자 아, 우리 가족들 타면 자리 없어요. 네 무릎에 앉아갈게. 아, 나 운전을 어떻게 하라고 그럼? 여기 그러면 일구야, 저기 트렁크는 안 되겠니? 무슨 트렁? 아니면 본네트라도. 알았어. 마음대로 했다. 그래. 뭐 트렁크에 타든, 그래, 저기 그 지붕에 타든 그래, 마음대로. 고맙다. 저기 그 갈 때 휴게소는 꼭 들려줘야 돼. 형이 오줌을 오래 못 참아. 어찌 그 산소통도 좀 넣어주고. 그래 고맙다 일구야. 사랑해 대한민국에 안 되는 게 어디 있니? 다 되지. 콘서트 천상의 하모니 신이 버린 완벽한 목소리 더 이상의 고음 처리는 없다 신인 그룹 고음 불가가 부릅니다 고음 불가 신승훈의 보이지 않는 사랑 아, 보이지 않아.
어제는 사랑을 오늘은 이별을 미소 짓는 얼굴로 울고 있었지 하지만 나 이렇게 슬프게 우는 걸 내일이면 찾아올 그리움 때문에 뭐야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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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의 어쩔 수 없는 성화에 힘입어 앵콜곡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미싱 유 아니면 날 까맣게 잊었어도 한 번만 내 맘을 들어줘 Every day Every night I'm missing you 곁엔 없어 다시 볼 수 없어 언제나 내 맘에 똑같은 너인 걸 Thank you! Thank you! 지금서부터 미국의 저명한 소설가이자 외교가이신 마이클 지사님을 모시고 국제 심포지엄 기자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Korea. I'm watching TV.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이클 지사님은 지난 3년간의 집필 과정을 거쳐 130개국 25개의 언어로 전 세계 3천만의 독자팬을 갖고 있는 바로 그 최불암 시리즈의 저자십니다. 마이클 지사님, 잠깐만 어떻게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Michael, yes? please, CD player and MP3. Yeah, DVD player. And now I'm the America's Very Happiness. 저는 최불암 시리즈로 대박을 냈습니다. 지금부터 스토리를 들려드리려고 하겠습니다. One day, 어느 날, 최불암 is walking. 최불암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꼭대기 is a very big fire. 아파트 꼭대기에서 큰 불이 났어요. 꼭대기 베란다, 아줌마 베이비 들고 shouting. 꼭대기 베란다에서 아줌마가 아이를 들고 소리쳤어요. Help me, help me.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And 밑에서 최불암 said, 밑에서 최불암이 듣고, Don't worry, I'm 골키퍼 출신. 걱정하지 마세요, 전 골키퍼 출신이에요. 어서 아이를 던지세요. Asma is very big, powerful, and 아이 던졌어요. Oh my God, it's terrible. 아줌마가 믿고 아이를 던졌지만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최불암 is punching.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이크 지사님, 당신 어제 한국에서 한국의 여러 명소들을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기억에 남습니까? Michael, mm-hmm. yesterday, all my troubles seem so far away. Korea is very beautiful space and good stars. 저는 여러 곳을 다녀봤는데 특히 1호선을 타면서 돌아다녀봤습니다. Subway. For example, 예를 들면 청량리, 청량리, 정대문, 동대문, 정로, 종로, 을지로. Pardon me? 을지로. What? 을지로. 을지로? Oh, yeah, I know. 을지로. 을지로. Oh, my God. 을지로. Get out here. 감사합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분. 네. Reporting for the Wall Street Journal, Sam Hamilton. 안녕하세요. 월간 신용불량 잡지 돌려막기의 샘 해밀턴입니다. Now that was a lovely story that you just told us earlier on. Mm-hmm. Now I'm interested to learn about your other stories and which of them you like the most. 세수했나요? Oh yeah, Hulk Arabia, see, I'm a stunt warrior and you are Hulk Hogan and you are a Wrestling Federation champion. I am World Wrestling Federation champion. 했겠습니까? 안 했다는 얘기였습니다. Now,
I'm going to ask you a question I've asked you before, and I hope you. 이 질문은 당신이 대답하기 좀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대답해 주세요. 진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Where are you from? 아니 당신 지금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 어? 아 정말. 아 귀빈을 모시. 아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아유. 아 어떻게? I am your father. Father! 안녕하세요. 지성인들을 위한 문화살롱의 신마담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의 한류 열풍을 몰고 돌아다니시는 여배우 미스 정 선생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드라마 겨울 영감을 통해 제2의 지우 힘에 지우 야매로 자리매김하신 선생님을 보니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과탄의 말씀입니다. 근데 다들 저보다는 저와 연기호흡을 같이 했었던 만사마띠의 만사마씨 덕을 많이 받았죠. 아 그렇다면 최고의 연기호흡을 자랑했던 만사마씨와의 연기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푸르뚜루뚜 푸르뚜루뚜 푸르뚜 나를 따르 냉동 맞죠? 정말 대단하세요. 그렇다면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친숙한 마스크로 대중들에게 들러붙으셨다고 들었는데요. 선생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제가 어린 시절부터 이 이목구비가 좀 괜찮았었거든요. 그래서 동네 애들이 제 마스크만 보면 쑥스러운지 뒤돌아 도망치면서 빨간 마스크다, 빨간 마스크다 하고 좋다고 소리 질렀어요. 하지만 저는 이 마스크보다는 연기력으로 인정받고 싶었답니다. 아, 그래서 그 영화 피라미드에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연기력을 발휘하셨나 봐요. 네, 그때 제 연기를 보고 많은 후배 연기자분들이 몰려왔었어요. 아, 두 명이 네 명을 데려오고 이 네 명이 여덟 명을 다단계. 예, 다단계. 다단계 피라미드. 네, 그때 제가 억대 부자가 될 수 있었죠.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선생님 평생 피라미드에 몸담으시라고 제가 미이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영광입니다. 근데 선생님 좋은 소식이 들리던데요. 이번에 헐리우드에 진출하셔서 영화를 찍으셨다고 들었어요. 아직 개봉은 안 했지만 어떤 영화인지 저희에게 살짝만 보여주세요. 빰빰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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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가지 하시네요. 그렇다면 선생님 이런 선생님께 수영으로 건강 챙기시라고 제가 대형 수족관 아쿠아리우스에 쳐넣어드릴게요. 영광입니다. 오늘 상어와 잇몸 내놓고 싸우시다 고래밥 되실 미스 정 선생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선생님, 새해에도 배달은 가야죠. 야, 오랜만이다. 아, 진짜 반갑다. 어, A형 유세윤, 안녕? 아, 내가 인사하면 너도 인사해야 될 거 아니야. 안녕. 성격 여전하네. 어, B형 오지원, 안녕, 오랜만이다. 안녕, 난 오지원이야. 너희도 알겠지만 셋 중에 가장 바람둥이야. 왜? 웃겨? 많이 웃긴데? 아, 왜 그래, 웃기니까 그런 거지. 웃지 마. 아니, 뭘 그런 거 하고 웃지 말라고. 알았어, 내가 사과할게. 내가 사과할게. 야, 야, 너희들 싸우지 마. 너희들 나 때문에 싸우는 거니? 아! 나 때문에 싸우는 거지, 너희들. 세윤아, 넌 좀 대범해져봐.
그래, 그럼 나 집에 갈래. 뭘 집에 가! 일자 알았어. 2006년 1월 25일 시덕이가 나에게 꾸지람을 주었다. 야, 뭐야 이 다이어. 야, 이런 거 왜 적어놔? 버려, 버려. 내 가슴. 왜 네 가슴이야? 내 가슴에 쌓아둔 거야. 아! 쌓아둔 이 엄마. 누구지? 왜, 왜? 야, 큰일 났어. 왜, 왜, 왜? 왜? 어떻게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왜, 왜, 왜? 모르는 번호야. 아! 그냥 받아. 알았어. 여보세요? 왜 그래? 수신자 부담이래. 아 진짜 너무하네. 야 우리 오랜만에 뭉쳤는데 영화나 보러 가자. 킹콩이라고 고릴라 괴물 나오는 거 있는데 영화 예술이래. 야 지현아 그거 보자. 난 그런 거 안 봐. 아니 왜? 난 흉측한 건 안 봐. 그래가지고 난 거울도 안 보는구나. 이 자식아. 아 장난치지 하지 말랬잖아. 아, 그 세윤이 하지 말라고. 세윤이한테 물어보자. 그래. 아, 세윤이한테 물어. 세윤아 뭐 볼까? 왕의 여자도 재밌고 킹콩 나오는 것도 재밌고 나노야 연대기 다 재밌다는데 뭐 볼까? 너희들 보고 싶은 거. 아! 집에 갈래? 뭘 집에 가? 이럴 줄 알았어. 나는 영화도 못 고르는 사람이다. 난 영화 고르면 꼬지랑 맞는 사람. 뭐야 이런 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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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고 아무튼 이래저래 좋았던 거야. Everybody say ho, say ho ho, say ho ho ho, say ho ho ho, say 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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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 왼다리 재수님께 짜증 났다 미워할 거야. 쟤 누구야? AB 형이야. 우리 극장 가기 전에 매점 들려가지고 먹을 거 하나 좀 사가자. 그래 그래. 세윤아 뭐 먹고 싶어? 내가 쏜다. 나 싸왔어. 아, 아 진짜. 나 진짜 그러지 좀 마, 너. 그러지 말고 이거 먹어, 이거 먹어. 내가 싸웠으니까 하나씩 먹어. 이야. 먹으면 되잖아. 왜 그래? 그런데 우리 지연이가 나에게 조금 다른 삐삐류 과자를 준 것 같다. 나에게는 그냥 과자에 초콜릿만 발라져 있는 삐삐류 과자를 쥐었고 시덕이는 과자에 초콜릿에 땅콩까지 박혀있는 삐삐류 과자를 쥐었구나. 못하겠어! 너 아무것도 못하냐! 왜 안 되지? 야야! 48 곱하기 42,969 루트 34 알파 곱하기 42,699는 42,672.64. 인생이란 무엇일까? 얘 AB 아니야? 가끔 천재래. 아. 에브라시 가끔 나를 기사 경기났다 이런 뜻에 재정사. 원래는 대대 왔네. 이상하네요. 그건 그렇고 우리 오랜만에 뭉쳤는데 하루 종일 싸우기밖에 안 하고 이게 무슨 베스트 프렌드야. 그래 그러지 말자. 우리 우정 영원히 변치 말아야지. 그래, 그래. 싸우지 마. 싸우지 말자. 친하게 지내자. 친하게 지내자. 나 아까부터 물어보고 싶은 거 있었는데. 물어봐. 물어봐도 돼? 물어봐. 친구끼리. 대답해 줄 거야? 어. 아니 아까 전에 나 때문에 싸운 거지. 아! 집에 갈 거야. 집에 가. 나서용! 우리 도사님 앞에서 절대로 큰 소리로 얘기해서는 아니되며 도사님의 점괘를 의심하는 행위는 정면 도전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삼라만상을 초월한 봉달도사 나와라! 나왔다! 맨손으로 북겨오리 사주를 봐주고 얼쑤! 부적을 철근같이 씹어먹으며 씹어먹자! 시퍼런 작두위에서 얼른 뛰어내린 봉달도사 육봉달이야! 죽어나간 인간들이 저 기와짱 수보다 많다. 얼쑤. 앉아 이 양반아. 자 어떻게 왔어? 예 저기 여자친구하고 제가 궁합을 보러 왔습니다. 잘 왔네. 예. 우리 도사님이 궁합이 전문이야. 예 잘 잠깐만요. 왔어. 저기 수정아. 어허! 수정아. 수정. 누구야? 예, 제 여자친구가 어이구. 나옵니다. 늙지 마! 왜요? 늙으면 죽어. 좋게! 늙으면 일찍 죽어. 안 돼. 저 관상을 보니까 이거 아나운서야? 우리 맞지? 네. 뿅망치로 여걸들을 때려잡고 때려잡고! 마이크를 철근같이 씹어먹으며 달리는 중계차 2-1에서 뛰어들인
아나운서 강수정입니다. 좋았어, 좋았어. 네. 그럼 요즘 어떤 프로그램을 맡고 있나? 네, 새벽 2시에 녹화로 진행되고 있는 생방송 6시 내 고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 그럼 오늘 MC를 보고 있는 건가? 네, 혼자서 더블 MC를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6시 내 고향 한석준 강수정입니다. 그러냐 말이야. 내가 볼 때 이거 아나운서로서 더 뜨려면 이름부터 바꿔야 돼. 강수정. 이상해 이상해 이거 안돼. 어떤 걸로 바꿔야 돼요? 보자 나자에 가르칠 지자가 좋겠구만. 허허 강아지 좋다. 강아지. 무심한 이름 강냉이도 있어. 그리고 말이야. 힘이 솟는 이름 강장제도 있어. 강장제? 어디 있지? 자양강장제다. 이런 이름도 있어요. 그래. 뭐 이름 잘 지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 아, 저도 좀 비슷한 직업으로 개그맨 한번 해보려고 개그맨. 하는데. 내가 개그맨을 한다고? 예, 어떻게 뭐 잘 될까요? 어디 한번 관상을 보자. 이게 관상? 어이구야! 내년에 뜨겠구만 이거! 어? 야! 뜨겠어! 아, 감사합니다. 세상을 뜨겠어. 여기 바로 직행으로 가겠네 그냥. 예, 염라대왕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알았어. 예. 내가 연락해놓을게 내가. 나도 말이야. 내년에 뜰 것 같아. 아니 신인상도 받았는데 대상까지 받아서 왕창 뜨시려고요? 아니 성의 눈을 뜰 것 같아. 보인다 보인다. 뭐가 보입니까? 성인 사이트 비밀번호가 보인다. 왜 그러세요? 아버님 주민등록번호잖아. 아예. 남자가 여자를 아껴줘야 행복할 텐데 잘해주나 남자가? 그럼요. 우리 오빠는요 기념일을 얼마나 잘 챙겨주는지 몰라요. 그래? 지난번에는 제가 조금 늦었더니 그러더라고요. 오늘이 네 제삿 날이다. 내가 그런데 쭉 지켜봤는데 말이야. 네. 수정 씨 자네 얼굴 좀 가리고 다녀. 왜요? 남자들이 너무 쫓아다니잖아. 수정. 자네 말이야, 이 개그맨이 지망이라고 했는데 우리 도사님을 좀 웃긴다면은 내가 복채는 안 받음세, 그려. 그럼 제가 그 개그맨 시험 보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 성대모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성대모사. 예. 한번 해봐. 말 똑같으니까요.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지. 뭉치면 살고. 얼구야. 흩어지면 죽는다. 아니 나는 이 나라의 이다 도시다. 발음이 정확하구만. 자네도 정말 잘하는 성대모사 있잖아. 무속인 야유회 때 선보였던 그 성대모사. 그 보살들을 뒤집어지게 했다는 성대모사 말입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맞습니다. 맞고요. 저는 이 나라의 노홍철입니다. 똑같아. 가는 거야. 둘, 셋. 저는 성대모사 없나? 예, 저희 수정이도 성대모사 굉장히 잘합니다. 네. 네. 보여드려. 오빠. 우리 이덕화예요. 2006년 1월 28일 23시경에 벌어졌던 설날 특수 빈집털이 사건에 대한 용의자 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다. 곽한구. 예. 너 몇 년생이야? 80년생이요. 그래. 100m 몇 초야? 12초요. 12초? 예. 빠른 80. 예? 난 느린 80이야. 조용 묻는 말이라 대답해. 곽한구 조용해. 여기 학력을 보니까 말이야. 아주 대단해. 명문대 법학과 출신이야. 예. 몇 학년이야? 3학년이요. 3학년 몇 반? 예? 담임 있을 거 아니야. 학주한테 이른다. 뭐 학주에서 너 야자 땡땡하고 그랬지? 아 대학교에 그런 게 어딨어요. 조용. 조사하면 다 나와. 야. 너 계속 딴소리만 할 거야? 너 지금 검사님이 물어보는 말에 계속 엉뚱한 대답만 하고 있잖아. 이거 완전히 금상첨화구만. 박한보. 여기 보니까 넌 범행 시간대 알리바이가 확실하지 않아. 도대체 밤 11시부터 23시까지 뭘 했지? 에? 아 똑같은 얘기잖아. 뭐가 똑같아? 23과 11이 똑같나? 아 똑같죠. 뭐가? 아 23시가 오후 11시 아니에요.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던가? 아 화를 내요 근데. 조사하면 다 나와. 아, 뭐가 나와 진짜. 박상우 이거 말려서 안 되겠구만. 네가 사람이야. 어?
어떻게 가족끼리 다 모이는 설날에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네가 가족의 소중함을 알아? 어? 하찮은 동물도 자기 가족의 소중함을 아는 법이야! 예. 영화 킹콩 봤어? 예. 재연해봐. 예? 시원하게. 어떡해요? 빌딩으로 올라가. 왜 올라가요, 거기? 내 헬리콥터 내려치던가. 뭉쳐요. 털부터 기르던가. 왜요? 박한구. 박한구. 왜요? 박한구! 왜요? 박한구! 왜 그래요? 아! 박한구! 여기 보니까 말이야. 이번 사건에 대해 확실하게 얘기해줄까? 솔직히 이번 사건에 물증은 없는데 증거가 확보됐어. 이거 예? 어떻게 할까? 증거가 확보됐어? 아, 뭔 소리야? 말려서 안 되겠구만. 그렇다면 우리 검찰청 내 심리수사 1인자라 불리는 노영사가 심리수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어. 노영사, 심리수사 시작해. 이거 뭐 저 없이 범인 잡으시겠습니까, 이거? 이봐, 곽강구. 예. 내 눈 똑바로 봐. 너는 지금 밀폐된 공간 안에 있어. 여기는 이 캔커피. 범인스럽게 먹어봐. 아니 뭐 캔커피를 범인스럽게 먹어요. 남들처럼 똑같이 먹어야지. 어떻게 먹어? 아 따고 마시죠. 따고 들어가야지. 그렇지. 걸려들었어. 아, 뭔 소리야 이거. 진심을 찌를. 웃지 마요. 뭘 어떻게 해요 그걸. 그렇다는 거 어떻게 설명하지? 아.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너의 머리카락에서 추출된 이 DNA. 이 DNA에다 화학약품을 섞으면 빨간색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즉 빨간색이 나오면 네가 범인이야. 똑바로 봐. 이거 봐, 빨간색 계속 나와. 계속 빨개,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계속 나와. 나올 때부터 계속 빨개,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아, 원래부터 빨간색 아니에요. 그렇다면 너 원래부터 범인인가? 아, 뭔 소리야, 이게! 묻는 말에 내가 공간에 뭐야? 따, 아, 강호 씨. 예. 이거 어쩌나, 빼도 박도 못하게 생겼어. 네가 턴 그 집은 너희 집으로 밝혀냈어. 구속시켜! 일로 와! 와! 피방에다 광방에다 너, 나 흔들었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아니 여보시마 너 이리 와 봐봐 있어봐. 너 아까부터 이렇게 잘해? 아니 새해 복이 좋은가 보죠. 너 이리 와 봐봐. 아, 왜요 또? 너 이리 봐봐 이놈아. 너 이름 여기다 이거 숨겨져 이놈아. 이놈아 이놈아 가족을 속여 이놈아 이놈아 이 썩은 녀석아 이놈아. 그냥 재밌자고 하자는 거야. 이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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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아. 이제 몸뚱아리가 동굴 벽화예요, 벽화. 아이고, 들켰냐? 제발 싸우지들 마! 야, 이놈아, 돈을 왜 쳤냐, 이놈아? 이거나 장거지. 너무하시네, 진짜. 돈을 너나 갖자, 그냥. 어, 뭐, 여기. 여보세요? 어디요? 다 왔어? 금방 갈게, 금방 갈게. 누구요? 어머니, 며느리가 뭡니다. 설 인사드리러, 설 인사. 그래, 빨리 데리고! 와, 나 진짜 좋겠다! 며느리가 할 말이 하나도 못하냐? 미안하다. 아직 설날로 해야죠. 설날로 해야죠. 하나 둘 셋. 같이 같이 설날. 은. 어저께가. 우리 우리 설날. 하녀. 하녀. 나면까지 말아. 알았어. 오늘 천덕가 있다. 알았어. 빼지 마라. 알았어. 알았어. 아버님. 오늘 설날 아니냐. 내가 할머니한테 세배들 나가자니. 와. 세배들. 이렇게 세배하자. 어머니, 아이고 그래. 새해 복 많이 받으라. 그래, 아이고 빠꾸 착하자. 아이고 빠꾸 착해. 자, 앉아봐라. 세뱃돈 받자. 어? 자, 세뱃돈 이거 완전 멍청이네, 이놈. 네. 아무나 바보. 이놈아, 그래, 주워. 받지라! 아, 받지라! 아이고, 봐라. 아버님 받으라지. 나한테 달라고 그러죠. 아버님 받으라. 너 돈이 어딨어, 이 녀석아. 할머니, 저번에 어차피 주면 주지 마! 주지 마! 맞아, 맞아, 맞아. 자, 자, 받아라. 주세요! 주세요! 할머니, 옆집 철수는 설날이라고 아빠가 컴퓨터 사줬대. 나도 컴퓨터 사주라. 그거 사면 되지. 어디서 사야 되냐? 컴퓨터 살 땐 어디서 살까? 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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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이 안 돼, 이놈아. 방송이 안 돼! 방송이 안 돼! 아야, 아야. 우리 쓰리, 너 나의 운명이요. 어, 진짜? 그래야. 야, 아 맞대. 야, 우리 조카 인규하고 우리 어머니 며느리 가면 인사해요 인사. 어머니 어서 오세요. 아 어? 안녕하세요. 아, 그래야. 아니 이거 그 읍내 그 단란주점 술집 자꾸 아니요? 또 왜요? 술 파는 여자를 며느리로 데려와. 자 어머니
우리 이 사람 술 안 팔아요. 야, 너 물 장사한다면서. 어, 물만 팔아. 너 봐요, 술은 안 팔아. 아, 이쁘다, 이뻐. 나랑 결혼하자. 이쁘다. 깜짝이야. 이건 사람이야. 문어 대가리야. 야, 야. 너 임마, 네가 뭔데? 아이고. 형수한테 와갖고 이뻐라 봐, 임마, 야. 아이고. 아, 야, 임마. 야, 지팡이 갖고. 아이, 불쌍하네. 그냥 앞으로. 너는 하도 그러길래 둘이 놀고 있어. 너는 애기는 나랑 일 좀 도와줘라. 그럼 좀 나랑 윷놀이하자. 그래, 그래. 힘들어도 어머니 좀만 돕고 있어. 알았어. 휴, 뭐가 돼요? 전 붙이면 돼. 두 개 뒤집어서 전을 이렇게 여기다 붙이자. 아, 내가 왜? 응? 어, 이 기름 냄새 정말. 너 지금 뭐라고 했냐 나한테? 토할 것 같다고요. 야, 우리 써니 잘 도와드리고 있어? 어머니, 응? 이 전 좀 드셔보세요. 이야, 우리 써니 너무 싹싸구지 않냐? 싹싸구나! 아우! 야, 아우! 어, 기름 냄새 정말.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아버지? 야, 이러고 저걸 너무 지지. 왜 그러세요, 진짜? 어머니, 응. 어머니 내가 어릴 때부터 하는 일마다 이렇게 싫어하세요, 좀. 그게 아니고 얘가 지금 나한테 너 속고 있는 거야. 어머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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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오해, 오해. 빨리 와라. 뭐야, 뭐야, 내려와. 안녕. 안녕. 어, 얘들아 안녕. 야, 오늘은 인사 좀 받아줘라. 내 여자친구도 왔는데. 어? 어? 내 여자친구 미라야. 백미라. 누가 백미로래? 아, 명훈 아무튼 너 오늘 생일이라면서. 어? 너 내 뒷조사하고 다니니? 야, 무슨 뒷조사를 해. 앞조사지. 재밌는데? 어? 재밌어? 옆조사? 재밌어. 경조사. 재밌지? 재밌지? 너 재밌을 거야. 야, 아무튼 명훈아, 너 생일이니까 어. 생일빵! 야, 생일빵! 미안해, 명훈아. 너무 세게 때렸지? 아니야, 괜찮아. 아, 미안해. 지옥에 나가. 야, 뭘 지옥에 나가. 내가 너 생일이라고 선물도 준비했는데. 오, 오, 진짜? 그래. 어, 고맙다. 열어봐, 열어봐. 고맙다. 버려도 되지. 야, 명훈아. 선물은 정성이 중요한 거지 비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야. 그건 네 생각이고. 야, 야, 다 잊어버리고 어. 오늘 명절이니까 씨름. 야, 씨름. 씨름 한번. 씨름. 야. 자. 어, 심판이 없네. 아, 경준아. 어, 내가 심판 볼까? 아, 저리 가 있어. 좁다. 자, 준비. 시작. 앉아.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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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어. 아. 미안해. 명훈아 너무 세게 했지. 아니야, 괜찮아. 종기 터지고 좋다. 아. 어? 야, 명훈이 사진 떨어졌네. 어? 야,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인가 보다. 아. 야, 원주민이랑 사진 찍은. 야, 원주민 진짜 독특하다. 내 여자친구 독특하지. 야, 여자친구 참 섹시하네. 선탠 제대로 했구나. 안 씻은 거야? 야, 근데 무슨 안 씻은 건데 입주위만 이렇게 하얘. 나랑 뽀뽀한 거야. 야, 이날 무지하게 더웠나 보다. 땀 엄청 흘리네. 개기름이야. 야, 너 무슨 여자친구를 그렇게 얘기해. 아니, 난 그래. 그랬지. 내가 다 잘못했다. 차라리 어? 너 화풀 때까지 나 때려. 야, 왜 그래? 야, 때려. 야, 왜 이래? 아, 왜? 아, 안경을 벗어야지. 안경. 이거. 야, 정명훈. 진짜 너무해. 야, 형빈아. 그럼 안경 쓰고 맞을까? 그럼 어떻게 하나? 어? 우리 둘밖에 없네. 야, 저거 뭐야?
얘들아, 명절이라 할아버지가 오셨다. 아버님! 아버님, 아버님, 제가 미리 말씀드리질 못했는데 제 아들 딸입니다. 아버님 손주 손녀예요. 근데 우리 집은 어떻게 갈수록 더 심해지냐. 얘들아, 할아버지한테 인사드려야지. 제 손주 손녀예요, 아버님.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첫째예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둘째예요. 도대체 누가 손녀냐? 아빠, 할아버지도 오고 그랬으니까 해외여행 한번 시켜드려요. 명절이잖아요. 맞아. 내가 효도 관광을 한 번도 시켜드린 적이 없는데. 아버님, 제가 이번 기회에 해외여행 시켜드릴게요. 어느 나라로 가고 싶으세요? 필리핀만 아니면 돼. 야, 아빠, 그리고 할아버지, 이렇게 온 가족이 같이 모여서 그러는데요. 이 김에 우리 진실 게임하는 건 어떨까요? 한번 솔직해져 볼까? 제가 먼저 할게요. 먼저 오빠한테 할 얘기가 있어요. 저 학교 매점에서 우연히 오빠를 봤는데 좀 창피해서 모른 척했어. 미안해 오빠. 아니야, 나도 네가 뒤에 있는 거 알았는데 아는 척 할까 봐 무서웠어. 아빠도 좀 솔직해져 볼까? 니네 성적 때문에 내가 니네 반 담임선생님들 만나러 간 적 있었지. 이 아빠가 그때 선생님들한테 삼촌이라 그랬다. 이 할아버지도 너희들한테 솔직히 고백해볼까? 너희들 태어난 거 몰랐다고 그랬지? 사실은 너희들 태어난 거 알고 필리핀으로 도망간 거야. 즐거운 명절 되고 계신가요? 그래요, 개그 콘서트입니다. 오늘 지금 TV 보시면서 온 가족이 모여서 다 함께 보고 계실 텐데 혹시 이런 날도 자녀들에게 네 방 들어가서 공부해! 이러는 건 아니겠죠? 오늘은 그냥 좀 내비두시죠. 왜냐하면 가족들하고 이렇게 함께 있는 것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아주 소중한 공부가 될 테니까요. 이야, 역시 아빠 말씀 들으니까 저절로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빠, 이렇게 가족들이 모였는데 진짜 무슨 공부가 되는 걸까요? 당연히 공부가 되지. 역사 공부가 된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시계 방향으로 인류의 진화입니다. 이야, 그러면 제가 가장 진화된 인류네요. 고마워요, 아빠. 너부터 시작이야. 난 있잖아,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아니, 누구? 아빠는 집 나가서. 누구? 바닥이 더러워서. 미단, 미단을 기다리기 위해 천년을 기다려왔소. 그러나 더 이상은 기다리지 못하겠소. 누구? 아니, 다리가 지나가 나서. 아니, 담배는 말이야 밥 먹고 난 뒤에 피는 게 제일 좋아. 아, 누구? 아, 저도 밥 먹은 지 얼마 안 돼서. 손들여! 손들여! 여기다 가방에 돈 다 담아. 아니 가방에 돈 다 담아 있어. 아니 내려놔!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빨리 나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니, 누구? 아니, 동사무소인데요. 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려왔어.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 아, 누구? 아, 추워가지고, 이거. 난 대한민국의 축구 스타, 이영표. 당신이 힘들 때 항상 곁에서 지켜보겠습니다. 누구? 아, 스토커라서.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지금. 아, 누구? 아, 끝난 줄 알고. 누구? 아, 복수하고 싶어서. 저기 가만 있어봐. 아, 나 지금 이게 설 연휴인데 지금 여기 또 우리 학교 나가지고 뭐 하는 거야 이거? 이거 김대희 선상은 뭐 결혼해가지고 좋게 저 갖고 먼저 우리도 안 넣었어 이거. 우리 그냥 집에 가서 놀자 놀아. 어? 집에 가 집에 다 집에 가. 어? 집에 가버려 그냥. 가버려. 아시다시피 김대희 선생님이 신혼여행으로 자리를 비우셨잖아요. 어. 그래서 오늘은 제가 대신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설날이에요. 설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설날 뭘 하고 지냈는지 누가 먼저 얘기해 볼까요? 누가 먼저 얘기해 볼까요? 본인은 옥매트야. 아니, 옥장군이야. 네, 어머, 진짜 가까이서 보니까 위축되고 좋죠? 좋아, 아주 좋아요. 네. 오늘 말이야, 이 설날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구만. 네. 이 본인도 네. 이 어렸을 때부터 이 설날 하면 아주 즐거운 어린아이하고다 같은 그런 동심의 세계로 빠져들었었지. 보여줄까? 예, 보여주세요. 제 오콩아국 똑똑. 누구야, 들어와. 치크다. 카카, 큰일 났습니다. 이번 설날을 맞아서 가족들이 집에서 고스톱을 심하게 쳐서 심하게 다투고 있다고 합니다, 카카. 멋있게 고스톱을 쳐서 심하게 다투. 이 옥장군은 특단의 대책을 내린다. 어? 포카치라 그래? 역시 카카십니다. 극본 옥장군이야. 연출 옥장군이야. 음향 효과 옥장군이야. 스탁탁 아하 내놔. 우와. 아니 그러면 컴퓨터에서 나오는 소리가 다 옥장군님 소리예요? 당연하지. 옥장군이라는 소리야. 이야. 하긴 이 얼굴이 나올 수는 없잖아. 젠손 떠 젠손 떠 젠손 떠. 자 마부 선수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차사의 개콘 아이디어를 받는 남자. 자, 지하철 1호선의 외로운 벤처 사업가 땡전 한 푼 노 마진입니다. 첫 번호 여러분 앞에 갖고 나온 상품 에헤 라디오 되겠습니다. 자, 이게 어디 거라고요? 이게 어디 거라고요? 에헤 라디오. 자, 굉장히 웃긴 건데 가수로 변성기가 빨리 왔습니다. 자, 이게 왜 에헤 라디오냐? 그렇죠. 수많은 채널 중에 국악 채널만 들린다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언제 제품이냐? 순돌이 아빠도 한번 듣고 놀랬다는 그 상표. SGR. SGR? 그렇죠. 싸구려지요. 자, 언뜻 봐도 본드칠이 굉장히 조잡스럽습니다. 자, 그럼 일반. 자, 시끄러워요. 자, 자꾸 여자
입에서 짐승 소리가 났는데. 자 그럼 이게 일반 라디오랑 뭐가 틀리냐? 일반 라디오 지하에서 잘 안 들립니다. 주파수가 잘 안 잡혀요. 그러나 저희 거 지하에서 굉장히 잘 들립니다. 하지만 밖에선 들리지 않는다는 거. 자 그리고 일반 라디오랑 또 뭐가 틀리냐? 일반 라디오 1.5V 건전지 두 개 넣으면 몇 시간 못 써요. 쉽게 방전되지요. 그렇지. 그러나 우리 거 2박 3일 내지 3박 4일을 쓴다는 거예요. 하지만 뒤에 건전지 60개 넣어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일반 라디오의 맹점 중에 하나 볼륨이 커지다가 맥시멈이 어느 정도 안 커져요. 하지만 저희가 크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와. 그럼 크게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지요. 귀에 가까이 대야 되지요. 자 그리고 그래도 안 들리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저희 무선 이어폰 갖고 나왔습니다. 무선 이어폰. 그렇습니다. 핸즈프리 방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선을 연결하지 않고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들으려면 귀에 가까이 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중요한 라디오에 다 같이 밑줄, 짝, 별표, 하나, 돼지꼬리, 땡, 땡. 언제 어디서 너 마진이었습니다. 오! 자, 야, 장난감. 동현씨 인기 너무 좋아요. 그래요. 네. 뭐 이제 알았나. 근데 뭐 저희 장 선생이 설 연휴인데 어떻게 잘 샜어 설? 아, 잘 새긴 했는데 이제 집에서 남자친구 좀 데리고 와라 남편감 좀 데려와라 그래서 좀 피곤하긴 했어요. 뭐 이거 뭔 소리요? 아무리 부모님이라지만 그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죠. 내가 오늘 집에 가가지고 내가 그 딱 보내줄게. 내가 얘기해줄게. 걱정하지 마라. 와 고맙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실 건데요? 장인어른 저 윤정이 주사요. 뭐 이만 내 친구 매일이요. 왜 그러세요? 나 사랑한다며. 나 사랑한다고 했잖여. 아이고 참. 그래요. 내가 언제요? 팬 여러분들 사랑한다며. 나도 팬인데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자, 왜 이래요? 이게 또 나 이렇게 무시하고 또 요즘 인기 좀 있다고 이렇게 무시하는. 아니 그건 아니에요. 자 알았어. 네. 나도 내 고향 친구 유명한 연예인 친구 있어. 왜 이래요? 오 진짜요? 자 누가요? 누구? 나오면은 내 친구 나오면 여기는 다 껌뻑 죽네. 죽어. 누가 나오는 거야? 아주 궁금하고. 벌써 슬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 친구야 일로 나와봐. 친구야. 이거 뭐 어떻게 지낸 거야 그동안? 저희 근데 새해도 밝고 그랬는데 말이야. 올해는 이제 뭐 해먹고 살 거요? 야 그냥 개그맨을 해먹고 살라고. 야 개그맨 뭐 아무나요? 아 개그맨 그깔 거 뭐 대충 오면 되지 뭐 그냥. 아 백수상 하면서 펄은 7인의 아래로 입고서 그냥 대충 아무데나 밤낮 전화지나 해대면 그냥 끝이지 뭘 그래 빼고. 그래? 근데 그나저나 나이가 어떻게 돼? 나는 저희 내일 모레 서른인디? 그럼 나는 32이니까 내일 모레면 내가 형이네? 어? 동민아 내가 형이야. 그리고 근데... 아빠 같은지 뭘 자꾸 형이래. 그래요. 아무 저 잠깐만. 그래요 보고요. 나 죽었다 죽었다 그냥. 내 말을 저 오해를 하지 말고 들어.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오해하지 그 말고. 내가 여기서 노래 좀 하면 안 되겠니? 왜 감정에서 노래요? 아니 왜냐면 형이 신곡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노래를 좀 해야 되지 않겠니? 누구 흉내를 내는 건지 난 도통 알다가도 몰랐네. 근데 그나저나 자네는 앞으로 뭐 해 먹고 살게요? 나야 뭐야 뭐 다 때려치고 트로트 가수 나왔지 뭐 이거. 아이고 참. 트로트 가수는 아무나 하는 줄 알아. 트로트 가수는 아무나 하나? 진짜 아무나 하는 줄 알아요. 참 쌍으로 왜 이려. 트로트 가수 깔 그냥 뭐 대충 번쩍이 옷이나 그냥 주사 입고 나와가지고 마누라 이름이나 불러줘 기분 끝이 뭐. 중에 노래방 가서 지 마누라 이름께나 불러 싹 컸네. 그래요 그래요 선생님 오늘 아유 그래 저 짝으로 들어가면 돼 괜찮아. 그래 야.
아티스트 제니퍼요. 원, 투, 아티스트 제니퍼와 함께하면 호랑이 솟아나요. 이래요. 네, 어우 제니퍼. 반가워요. 네, 오늘 설날을 맞아서요. 네. 오늘은 되게 특별한 포토미디어 시간이에요. 네. 옆에 계신 우리 장윤정 선생님과 그리고 우리 봉숭아학당 친구들 중에 우리 장윤정 선생님과 잘 어울릴 만한 친구를 섞어볼 거예요. 그걸 누구 마음대로 섞어요? 당연히 제니퍼 마음대로. 비레로. 자, 비레로. 어머! 자, 우리 장윤정 씨와 경대하 씨를 섞어볼 거예요. 비레로. 퓨전. 비레로. 아유 뭐야?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누가 이쁜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예. 자 제니퍼 한번 섞어 보도록 할게요. 제니퍼. 자 제니퍼 한번 섞어 볼게요. 네. 퓨전 비레롱. 아니 이것도 마음에 안 들면 저희 봉숭아학당 히든 카드 우리 옥장구라고 섞어 볼게요. 안 섞이면 안 돼요? 제대로 한번 섞어볼까나? 아, 모르겠다. 비레로! 선생님! 선생님! 예, 전국 1등 반가워요. 네, 선생님. 오늘 설날이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제 친구가 봉숭아학당에 놀러오기로 했거든요. 친구? 예. 친구가 있긴 했구나. 어떤 친구인데? 아 그냥 학교 다닐 때 공부 지지리도 못해가지고요. 지금 저기 멀리서 삼류대학 다니고 있는 애 있어요. 삼류대학? 어떤 네. 대학인데? 저기 멀리 미국 스탠포드 대학이요. 야야야 나 같으면 돈 주고 와달라고 해도 안 가겠다. 그래서 얘 맞니? 야, 근데 이건 뭐야? 아, 폐품 소집한다고 그래서 가져왔어. 아, 폐품. 그 저기 신문지 모아왔구나. 아니요. 이거 제가 받은 상장이에요. 야, 야, 야. 니들 만약에 폐품 필요하면 우리 집에 가봐라. 우리 집에 상장이 아주 늘렸거든. 얘 별명이 타블로 내 별명이 탑으로. 야, 네가 왜 탑이야? 머리는 내가 더 좋잖아. 야, 괜히 신경질해. 얘 진심 담아서 연기한다. 너 이런 식으로 하면 나 너 고등학교 때 네 비밀 얘기해 버린다. 야, 아니 그건 안 돼. 그건 제발. 아니야, 됐어. 얘기해봐. 얘기할 거야. 얘기해봐. 여러분 글쎄요. 그래. 타블로 가요. 고등학교 때 수학 시험을 봤는데요. 글쎄 99점을 맞았다니까요. 아, 잠깐, 어떡해. 너 왜 말해? 야, 야. 너 99점 맞고 어떻게 안 죽고 살아있냐? 아이고. 하긴, 뭐, 니들도 사는데. 와, 타블로. 우리 오랜만에 만났는데 뭐 암산 게임이나 좀 할까? 암산 좋지. 내가 먼저 시작해볼게. 좋아. 6제곱 XY 더하기 4AC 파이 ABDC BXY 제곱은? 루트 3. 정답! 야. 야, 야, 야. 니들은 TV 나와서 암산 게임 한답시고 더하기 하고 앉아있더라. 아니, 그리고. 집에서 TV 보면서 그걸 따라 계산하는 애들은 도대체 뭐니? 니네 그럴 시간 있으면 공부나 더 해. 공부나 해. 자, 여러분 다 같이 외칠까요? 정말? 제니퍼! 야, 야. 타블로가 무슨 제니? 집안에 설날 풍경을 담아봤습니다. 자 저기 배나 좀 깎아봐. 저기 빨리 너 광박이요. 어? 차려보고 또 차려보지만 안방에서 밀려드는 주문은 끝날 줄 모릅니다. 주부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뼈 빠지게 음식 하는 거 누가 알아주긴 하나요. 아이 뭐 설날 깔 거냐 뭐 대충 뭐
옆편 애들을 깎고는 배나 주워 먹으면 고소면 치면 끝이 뭘 그게. 개념 없는 말씀 감사합니다. 이거 피박 터졌어 이거. 양박이야 양박. 아유 죽었어. 아유 그러나 훈훈한 풍경도 있습니다. 가수 장윤정 씨의 새해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네, 아 올해는 어른들 찾아뵙고 세배 좀 해서 세뱃돈 좀 많이 받으려고요. 예. 한 해가 바뀌어도 마냥 귀엽고 어리고 싶다는 그녀의 웃는 얼굴엔 주름이 자글자글합니다. 미디어 아티스트 제니퍼도 새해 계획을 밝힙니다. 아, 꿈을 이루기 위해 돈을 계속 모았었는데요. 앞으로 지금 번 세뱃돈도 이번에 꿈을 이루기 위해 쓸 거예요. 세뱃돈까지 알뜰하게 못해 꿈꿔왔던 성전환 수술을 하고 싶다는 새해를 향한 희망의 엿보입니다. 2000년 주부들도 배려하는 아름다운 설날이 되길 바라면서 시집가라는 친척들 성화에 도망쳐 나온 강준민이 되었습니다. 아 근데 저는 이 친구가 설날에 뭐하고 지내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어. 다 같이 불러볼까요? 스테파니! 아우 스테파니 선생님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레미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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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라 뚱뚱 레미파 솔라 하지 말아요. 한 바퀴 돌아주고 잡아주고 반갑습니다. 아메리칸 스타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칸 스타일 반갑습니다.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반갑습니다. 왜 이러세요? 아우 진짜. 왜 그러세요? 제가 남자로 보이십니까? 아니 가까이서 보니까 수염이 시퍼래요. 아 이거 머리털이 턱까지 내려온 겁니다. 네. 어졌습니다. 땡큐. 일단 자리로 앉아주시고요. 네네. 앉아주세요. 네. 자 우리 설날에 즐길 수 있는 많은 세트 메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설날에 가족끼리 이렇게 할 수 있는 재밌는 놀이 같은 거 없을까요? 오붓하게 모인 친척들을 상대로 등쳐먹는 사기 고스톱 세트가 준비되어 있고요. 우리 집 형편은 안 된다면서 어머님은 니네가 모시라는 대먹지 못한 며느리 세트가 있습니다.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 뭐 그건 됐고요. 네. 아 집에서 그 시집가라고 성화였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친구나 어떻게 좀 여기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상형을 제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골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상형을 원하십니까? 일단은 키가 좀 컸으면 좋겠어요. 아 키가 큰 사람이요? 2m20 최용만 선수가 있습니다. 아주 딱 맞는데요. 키가 큰 거. 아 뭐 그 지경으로 클 필요는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럼 알고 그러면 좀 그 재력이 풍부한 사람. 부자를 원하시는군요. 아 그렇다면 또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서기 왕자 알 다부다비의 38번째 부인으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 편을 뽑으셔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38번째. 네. 그건 아 그럼 됐어요. 그러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원하십니까? 네. 저는... 연상이 좋아요, 연하가 좋아요. 나이 많은 사람,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 알겠습니다. 딱 있습니다. 오! 우리 3번 테이블 장윤정 손님, 연상의 남자 원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최고령 172살의 김노희 선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됐어요.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레미파솔라. 놀아주니까 좋아? 안티가 늘어나는 줄도 모르고 아이고 벤척이요. 그러게 해요. 아, 포스터니에요. 네, 홍서 씨 반가워요. 선생님, 네네. 선생님과 저는 정말 공통점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린 글쎄 쉽지 않을 텐데 어떤 게 있을까요? 직업 가수라는 점과 네네. 그리고 우리 둘 다 미모의 여가자. 선생님, 설날 맞이 앨범 하나 냈어요. 어떤 앨범이요? 복고 댄스의 새바람. 제2의 배슬기,
배때기야. 사람들 내 배때기 아주 작살이래. 오! 지대로다. 너 앞으로 조심해 너. 알았어. 아유. 살짝 기분 나쁠 뻔했어. 아차. 선생님? 네. 이거. 어머 이게 뭐예요? 선물이야. 이게 뭘까? 란제리 모델 시절 제 카달로그요. 그래요. 매끈한 제 몸매 선생님도 질투가 나실 거예요. 조퇴 좀 시켜줘, 조퇴. 갑자기 조퇴는 또 왜요? 아니, 저 사실 주사 좀 맞으러 가야 돼. 주사, 아유, 이거 보톡스 땡기러 가는구나, 이거. 아니요. 그럼요. 근육 강화제요. 오늘 역도 감독님 만나기로 했거든요. 아우, 신나! 남나나나 수아! 남나나나나나나나나나 수아! 짱짱짱하게 하지 말아요. 날 두고 그냥 가세요. 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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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라